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완도 완도 해라 완도 해라 완도 이사 여성위원회 제1회 이그나이트 발표회를 여러분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40만 전남 당원을 이끌고 계시는 서삼석 도당 위원장님의 영상 축사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감사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덕분으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은 사회적 역량 강화를 통하여 다음 발전의 기회에 주시면 크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당원과 전국적으로 더욱 사랑받는 여성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이그나이트 후보와의 일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키우고 정치 참여 확대를 가져올 워크샵 여론단이 저는 반가운 마음입니다. 전남도당 여성 당원 여러분, 이제 여성이 주도하는 정치, 여성이 되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도와줘야 되어 보다 성평등한 대한민국,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응원파워 화이팅!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받으시기 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남도당 여성위원회는 그가 전남도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성 당원 동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 여성위원회가 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끝자락 연말이라 바쁘실 텐데도 이그나이트 발표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여하셨습니다. 인사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남도당 여성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하려 합니다. 여성 당원 동지들과 함께 나눔하며 함께 공감하여 가치에 가치를 다하는 여성위원회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그나이트 발표회라는 새로운 소통 문화를 마련했습니다. 이그나이트 발표회를 통해 우리 여성이 사회적 정치 참여에 더 앞장서는 계기가 되어 다가오는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 여성 당원들이 더욱더 결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열정의 파워성이 됩시다. 우리 전남도의 여성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함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우리 여성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특히 우리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정치적으로 정말 좀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폭을 넓혀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많이 의회에 진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를 우리가 지키는 것도 우리 힘이고 또 앞으로 정부 잘해서 정권 창출을 하는 것도 우리의 역량이고 우리의 두 어깨에 놓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평화시대, 전쟁이 없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시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분야에 대한민국 또 우리 민족이 통일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소신이고 신념이고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당원 이그나이트 대회를 열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말에 이런 행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5당 우리 여성위원회 이그나이트 대회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보성에서 이렇게 행사하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이렇게 환영합니다. 나는 민주당이다! 나는 민주당이다! 나도 민주당이다! 나도 민주당이다! 우리 보성분이 계단식 차맛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계단식 차맛이 전국에서 유명하고 세계의 백선화에 꼽히는 계단식 차맛이 이번에 우리 보성군이 국가농업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축하받을 만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잘돼야지. 우리 전남도당 잘돼야지. 우리 더불어민주당 잘돼야지. 우리 정부 잘돼야지. 문재인 대통령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의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 구심점 뿌리를 찾는 여성 의원들의 파워와 이그나이트 발표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민주당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 홍시가 되십시오. 저희 전남도당 여성위원회에서도 새롭게 그리고 지속적인 소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그나이트 발표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진에서 왔습니다. 전남도당 여성위원회 열정 막내 김범희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공예품을 만드는 작가입니다. 상품 마케팅을 그대로 저를 상품화하여서 대입하여 저를 예시로 해서 제가 선거 당시 사용했던 포트폴리오를 수정하여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 내어 수상 내어 간이 내어 언론 보도 및 방송 출연 내역까지 저 김보민은 문화예술로 지역을 꽃피우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토대로 정말로 정확한 문구의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과 수고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먹고 한번 준비해 놓으신다면 100세 시대 인생에 간에 두루 평안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민들레 시안이 있습니다. 민들레의 꽃말은 행복이지만 일편단심 신의를 마음속에 되뇌이고 다잡기 위함입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정치인이라면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명함시안입니다. 지금은 세 가지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선거기간 당시에는 연령별, 단체별, 그리고 기간별로 다양하게 제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용은 글씨를 크게, 내용은 작게, 젊으신 분들은 SNS까지 상세하게 기재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문자 발송 내역입니다. 몇 가지만 추려보았습니다. 제가 비례대표 경선 당시 정견 발표가 끝나고 상무위원 투표가 시작될 즈음에 맞춰서 문자가 딱 발송이 돼서 마음을 흔들 수 있도록 제가 전날 미리 예약 문자로 간절한 호소 내용을 담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2013년 민주당에 입당한 꿈많은 민들레 홀씨 김보미가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다가 바람을 피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린 따뜻한 곳입니다. 성차별화 사회에서 성평등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이 단계에서 많이 지금은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아지는 시기입니다. 인권이란 우리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동등하고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권에 있어서는 이런 권리가 아홉 가지 권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권이 있고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두 번째로는 건강권. 아프면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그리고 이동권이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또 교육권. 누구나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권리. 또 사생활권.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라고 하죠. 또 노동권이 있습니다. 일할 만큼 대가를 받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참여권이 있습니다. 나와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정보 접근권이 있는데요.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아홉 가지 항목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우리 여성분들은 과연 이런 권리 안에서, 아홉 가지의 권리 안에서 정작 우리가 권리를 그렇게 누리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 여성으로서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이 행사가 도화선이 되어서 여성 정치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보는 풍경이 달라지는 거죠. 네,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이야, 우리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단합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끼시는 거잖아요. 평등과 형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가 여성 정치인들이 이 정치판에서 남성 정치인과 과연 어떠한 평등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보면 똑같은 나무 상자를 줬습니다. 와, 30초 얄짤없네요. 자, 이러한 환경 안에서 여성 정치인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조건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그래서 결과... 저는 오늘 주제가 여성 정치인으로 걸어온 꿈과 길이라는 주제로 합니다. 1꿈, 대통령 될 거야. 0세에서부터 30세까지.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꿈은 뭐였냐면요, 가수하고 판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세 가지 직업을 지금 갖게 됐습니다. 그 의미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꿈을 향해서 달리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십시오.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들은, 그 다음에 선출직으로 도전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재선 의원들은 삼선을 향해서 도전하십시오. 저도 지역을 위해서, 전남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농촌에 사는 농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농촌에서 개선돼야 될 그 어떤 문제점이 좀 완화가 돼가지고 좀 고쳐져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가들이 농촌에서 사업자 등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카드로 결제하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이 있는 곳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농부들이 현장에서 배추를 뽑아서 팔 수 있고 고추를 따서 팔 수 있겠습니까?
농가 소득에 도움 안 됩니다. 공산품은 물론 카드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1차 산업의 농산물은 그냥 계좌로 이체해 주면서 소비자는 구입을 하고 농가는 농지연부를 구입을 해서 이게 원활하게 구입을 할 수 있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좀 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11살 어느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서울이라는 강남 하락군에서 엄마의 포장마차를 끕니다. 아버지가 중성배를 했기 때문에 그 고향에 다시 와서 선생님인 남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10년 동안 내 아이를 잘 키워야지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서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일남삼녀를 놓은 쌍둥이 엄마, 지금 현재 여수시의 기획행정위원회 박선미원 인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도 저를 보면 쌍둥아 끈 단단히 맺냐라고 물어보세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입사사고로 심폐정지가 된 어르신을 제가 CPR을 인공호흡까지 해가지고 그 어른을 살리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천사의 입술, 금손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7대 때 6.13 지방선거에 제가 여러가지 기록을 깹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공약을 이렇게 미련하게 많이 하냐고 하는데 우리 동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벌써 제가 몇 가지 건을 다 해결했습니다. 결혼기념일 27주년 되는 11월 16일 날 제가 4명을 살렸듯이 저 또한 기적과 같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눈을 뜨니까 응급실이었고요. 우리 가족은 제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왔답니다. 그래서 제게는 또 다른 희망이 생겼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에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래요. 하나는 시작, 하나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동안 저의 인생 여정은 각계각층 사회와 더불어민주당원으로서 활동을 병행하며 나름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꿈을 키웠던 지난날을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서 공감하고자 합니다. 마케팅을 통해서 부자들의 철학과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절실히 실체감하고 1997년 문단에 등단하여 문학교 인사들과 교류하고 지역을 홍보하는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8대 공군 여성 의원으로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금 동료 의원들과 지방 정치 후 소임을 다해가면서 앞으로도 소신껏 의정활동에 임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역 여성 지도자 여러분, 21세기는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여성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아질수록 깨끗한 정치, 청렴한 사회가 빨리 실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대한 공감 능력이 남성보다 높아 사회 전망이 구비된 사회 구축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그나이트 우먼파워 발표대회가 우리 당 여성 지도자의 사회적 역량 및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 여성 당원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2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고정된 성 역할의 반복으로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성별 고정관념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이러한 고정관념에 의해 학대, 재생산되는 차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인지 정책이라고 합니다. 성인지 정책에서 지금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제도로 보면 개념으로 정책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 사회 경제적 격차의 요인들을 분석 평가하고 양성평등,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여성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게 양성평등 주관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손자들에게,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양성평등의 그런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시켜야만이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의 담나 가정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 자랑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어가 굉장히 표현이 다양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한테 존댓말을 쓰고 어른한테는 반말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운 엄마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한국 엄마들과 어울리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열심히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도 아직 습득하지 못한 채 어찌 사업 계획서를 쓰란 말입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중국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센터를 운영, 나온 수입으로 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쓰고 공모 사업을 계속 응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 감동을 했었는지 2014년에 3.1절 첫 사업을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500만 원이었지만 저한테는 큰 성과였습니다. 그 후는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주 여성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해왔습니다. 네. 이젠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부터 다문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날 갈등을 발생하였지만 이젠 우리가 그들의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주 여성들 더 우리나라에 오게 하고 우리가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사회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솥밥을 먹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정당 생활을 여성들이 더 열심히 함으로 해서 우리 나라가 더 부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도 가정주부가 열심히 함으로 해서 집안의 가정경제도 올바르게 더 튼튼하게 이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여러분의 우리 호남을 빛내는 인물 대상에 이계호 장관이 받았어요. 기자회에서 주는 그래서 호남을 빛낸다고 해서 정말 본인이 호남을 사랑하고 또 특히 우리 전남을 너무 사랑하는 이계호이기 때문에 주는 상이고 또 그래서 제가 대신 또 상을 오늘도 한 번 받고 왔거든요. 제가 대신 저는 원래 기업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마음으로 여성위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뜨끈뜨끈한 이 공기 속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오늘 이 여성위원회를 제가 우리 후임인 우리 박연숙 위원장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것을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박연숙 위원장이 새로 이런 당선되고 나서 여성위원장으로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제가 물러서기를 참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저는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정치인들이 목적하는 것, 우리 또 국민이 바라는 것은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행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선반 위에 두고도 미처 그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행만 세고 있는 인생을 살고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년 새해에는 선반 위에 둔 행복을 꺼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 민주당 이 자리에까지 와서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을 다 같이 뵙고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정열과 또 여기 그 뭐 발표하신 여사님들의 활동 상황을 듣고 나니까 저도 더욱더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2020년에 정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다시 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 이승옥 당진 군수는 36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2017년에 민주당에 입당해서 대통령 선거때 열심히 한 활동을 하였고 금년에 강진 교수의 당선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공직생활을 해놨기 때문에 정치생활은 처음입니다만은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열정을 보고 저도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합니다. 한국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는 이렇게 말을 정말 잘해야겠다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제1회 여성당원 이그나이트 발표회 최우수상 누굴까요? 저최 이춘봉. 축하드립니다. 이춘봉 여성당원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최우수상 발표자 이춘봉 여성당원입니다. 꽃다발 가운데 녹차의 수도 녹차꽃 브런치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정말 5분 동안 제가 준비하느라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무로 이 상을 저한테 또 큰 힘이 될 것이라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 여성이 희망이다. 여성이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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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2020년 총선 승리의 깃발이 내린 파란 물결을 쏟으실도록 열심히 도와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마지막까지 자리해 주신